여자 친구들. 자, 땡길게요. 하나, 둘. 어? 오! 하나, 둘. 하나. 이거 큰일 났는데. 진짜 화나셨어. 하나. 아니, 그 허리 운동 하신다며. 뭐라고? 허리를 아파 탁탁 숙여야죠. 이게 그, 운동이. 너무 이렇게 심하게 잡아당기니까 내가 이게. 그 지릿지릿해야 돼요. 뭐라고? 진짜 하나 손 심어 왜 이렇게 돼? 그러니까 뭐 허리가 자연스레 저 잡아당기시면 되잖아 이제. 그 손톱이 아프냐 손이. 아니 손톱이 길어가지고 아파서 안 돼. 자 그럼 이렇게 할 테니까 잡아봐요. 그러니까 장모님이 허리 운동을 하시려면 이렇게 친구들하고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한 번만 더 해봐요. 그러면 같이 한 세트만 더 하면 내가 만 원 드릴게요. 저 애들이 보면 안 돼. 왜요? 모든 것을 돈으로 번다는 거는 그건 안 돼. 일을 했으면 보상이 있어야죠. 좀 더 잘 보이게 딱 할까? 이렇게. 표정을 감추실 수가 없네. 시작. 이 운동이에요. 빨아달라고 도망을 가시면 돼요. 그게 할라 그래야지. 아니, 내가 운동 아니라 운동 할아버지가 하는데도 안 한다. 아, 그래도 뭐 고생하셨으니까 제가 빨르다. 만 원 드릴게요. 아, 좋죠. 어쨌든 내가 잘했으니까 돈을 땄으니까. 근데 만 원인데 내가 만 원을 주머니 넣는다, 어디다 넣는지 잊어버렸네. 이런 거 먹고 나면 이게 뭐 끼지 않아요? 시간 칠수록 쓰세요? 안 써요? 양치만 해요? 오늘 스케일링 좀 하셔야 되겠네. 아, 스케일링 하니까 시큰시큰하더라고. 네, 이사. 저도 양치 꼼꼼하게 하거든요. 이렇게. 스케일링 하니까 치석이 뚝뚝뚝 떨어져요. 장모님 김밥 나오듯이 나오더라니까. 제가 이번에 이 치아가 하나 망가져서 이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 치아의 뿌리 부분이 상하고 나니까 방법이 없더라고요. 그냥 했어요, 저는. 스케일링 했어? 아, 스케일링 이를 뽑았는데 뭘 안 했겠어요. 이게 말이야, 없잖아. 그래서 좀 이거 하얘졌다. 아, 그 이제 그게 다 뭐 이렇게 보니까 엉망이더라고요. 아무리 해도. 우리 친구 하나는 사위가 치과사인데 이렇게 뻐드러졌었어. 근데 속으로 아, 치과 의사를 두고 왜 앞니가 뻐드러지게 있나 했더니 요새 가서 싹 요 고정하고 왔어. 사위가 아주 이쁘게 해줬더라고. 아유, 피부과 의사는 맞짱 헛거고. 피부에 맞추다는 거 막 짰잖아요. 피부과 의사는 맞짱 헛거고 치과 의사가 좋구나 했어. 그래서 이제 장모님 얼굴에 이제 비립 좀 생기는지 이제 안 해준다. 네? 뭘 해줄 때만 그때만 좋아하고 사람이 그러면 어떡해요. 비립 좀 여기 이렇게 하면은 여기 속에 가 있어. 하도 장모님이 아프다 그래서 다 못한 거예요. 그만해 이제. 아직 몇 개 안 남았어요. 이제 결과. 하도 장모님이 아프다 그래서 다 못한 거예요. 하도 아프다 그래서 그만해. 아까 말 취소 할게. 예? 아까 말 취소. 뭘 취소하세요? 다 들었는데. 아니 피부과 의사 맞장 그러는 거 취소. 아 뭘 취소해요? 다 했는데. 내가 다 들었는데 이제 돈 내고 가요 어디 가서. 장모님도 권용사님도 이제 막 돌직구 날리세요. 아까 전에 보니까 치과 사이가 더 좋다고. 네, 네, 네. 아니 전에 저한테도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얘 누구네는 딸이. 아, 누구 탤런트 누구래. 그래서 딸이 잘 돼가지고 그 엄만 특실해 있더라 얘 이러는 거. 아,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런 거 되게 부러워하세요. 예. 연세 드신 분들이 그리는 게 아니라 장모고 친엄마고 친아버지고 장인이고 해줄수록 양양이야. 저 말하면 잘하지 뭘 또 말하나. 남의 밥에 콩이 더 커 보여요. 가시죠. 아이고 아이고. 그건 나 머리 입고 가지. 머리 아무거나 걸치시면 되지. 아이 장모님은 자꾸 이렇게 아무도 안 본다니까 장모님을. 왜 안 봐? 누가 봐요?
치마 입고 가도 돼. 잠바 입고 가. 잠바 입고 걸치고 오시면 돼요.